이거 꽃은 뭐예요? 아, 이거 스칼렛 한테 온 거예요. 그 뭐 설지환 씨? 네. 진짜? 설? 빨리 뜯으래요. 아니 어떻게 꽃 보낼 생각을 했어? 나 엄청 기분 좋았어. 아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안 더우세요? 누가 알아보면 안 되니까. 여기 소리도 나면 어떡해? 누가 알아본다고. 그럼 제가 가릴게요. 뭐래? 아니 얼굴 좋아서 만나는데 얼굴을 가리면 어떡해? 저도 얼굴 보고 싶어서요. 아니 근데 대체 언제 말 놓을 거야? 아니 말 하나도 못 놓으면서 뭘 할 수 있겠냐고. 보름밖에 안 남았어. 시간이 없다고. 알았어요. 차차 놓을게요. 여기 근처에 맛있는 거 엄청 많은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22,500원입니다.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면 파는 사람을 신고를 해야 되나? 사는 사람을 신고를 해야 되나? 아, 저는 미성년자가 아니고요. 어? 어? 전에 같이 일하던 감독님이 잠깐 특별 출연을 부탁하셔서요. 이건 선배들 심부름이에요. 아직 현장에선 막내거든요. 그렇구나. 전 여기 근처가 녹음실이에요. 아, 신기하네요. 이렇게 만나니까. 교복 잘 어울리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 타미님은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 보이던데요. 헤어졌어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저도 곧 헤어져요. 군대 가거든요. 우리 둘 중에 뭐가 나은 상황인지 잘 모르겠네요. 둘 다 불가항력에 진 거죠. 연애도, 이별도, 영장도 다 불가항력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근데 간혹 이별은 되돌릴 수 있던데. 근데 영장은 되돌릴 수가 없네요. 총은 샀어요? 입대할 때 총 사가야 되는 건 알죠? 그런 재미없는 농담하실 거면 이만 일어날게요. 화이팅! 화이팅!